작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베트남의 대표적 서민 음식인 쌀국수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사진이 전 세계 외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일제히 이 사진을 보도했죠. 우리 언론들은 베트남 국민과 친밀감 높인 쌀국수 외교, 하노이 시민들 열렬히 환호 같은 해설로 이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TV조선은 소탈한 서민 스킨십에 화해를 담았다며 이 쌀국수 외교를 정말 부럽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정확히 같은 의도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서민 식당 방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문 대통령이 두 끼 연속으로 혼밥을 하고 있다며 리커창 총리가 의식적으로 문 대통령과 식사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의 서민 식당 방문을 그렇게 칭송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했던 매체가 문 대통령의 서민 식당 행보를 그렇게 철저히 혼밥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걸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보수가 집권해온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참 악랄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혼밥 보도 되돌아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대단한 게 예를 들어서 리커창 총리 만나자는데 일부러 피했을지 모른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조선일보 특유의 독심술 기사인데 제가 분류하는 카테고리에 의하면 북한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 북한 지도자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거 했다라고 독심술 기사 쓰는데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국가정상이 방문할 때는 몇 주 전에 가가지고 미리 모든 일정을 합의하거든요. 양쪽이. 네, 그렇죠. 조선일보 뉘앙스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 있는데 없는 척 하면서 그래서 만나달라고 한 건데 피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피했을 가능성을 엿본다. 이렇게 마치 거기 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나기 곤란, 싫으니까 베이징에 있는 척, 있는데 없는 척 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했지만 벌써 오래전에 합의한 일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정. 네. 정상 외교를 모르는 사전 조율을 이렇게 다 철저히 한다는 걸 모르는 이제 일반인들 현혹하기 위한.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강경호 외교장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서민식당에서 시간 활용하는 것은 이번 방문의 한 목적이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안 만나주니까 할 수 없이 혼자 밥 먹으러 왔다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어떤 호도, 이 왜곡의 효과는 이 방중 외교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혼밥, 이런 단어들과 함께 그 사진을 보면, 아, 대통령인데도 저희가 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혼자 밥 먹는구나. 이거는 그냥 나온 프레임이 아니에요. 노무현 시기 같은 프레임이거든요. 예. 진짜 악랄한 겁니다, 이거. 네, 해당 베이징 식당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세트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주문 메뉴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바마가 쌀국수집 갔다 온 다음에도 거기 명소가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바마 때는 하노이 갔는데 왜 하노이를 갔냐면 클린턴 때 호찌민에 있는 쌀국수집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서울 평양 정도의 라이벌 의식이 있는 도시라 일부러 하노이 선택한 거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사전에 베트남과 조율이 된 겁니다. 그때 TV조선 뭐 채널A는 전부 다 뭐 칭찬 일색이었어요. 쌀국수 외교라고. 예. 이것도 서민식당 외교라고 당연히 보도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 관점대로면 오바마도 혼밥이에요. 혼밥. 그때 국빈 방문했는데 어떻게 밥을 베트남 정부 요인과 안 먹고 혼자 먹냐. 혼밥이야. 꽥꽥 소리 질러야 되는 사안인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혼밥 프레임은 올해 제가 접한 보수의 프레임 중에 가장 악랄하다. 보수 매체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 프레임 자체를 비판하는 미디어가 없어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 뉴스 좀 짚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혼밥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상 답변을 피한 겁니다. 측근들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웃기만 하고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멘트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라인된 물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형적인 화법이죠. 예. 나인데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명명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통상적으로는 내 게 아닙니다. 내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MB 화법의 특징은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유체 이탈 화법. 이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자, 오늘 처음으로 네, 기자들이 직접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어제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요. 친이계 인사들과 모여서 이 자리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한 다음에 그 뒤에 그건 김호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뉴스 공장한테 물어보세요 하든가. 네. 이 자리에는 MB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도 함께 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8월에 유엔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인권 침해를 주장한 단체가 있었는데요. 국제법률 컨설팅 업체 MH그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의 대표가 어제 한국을 찾았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호세인 의원 대표가 이미 구금 상태로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과 정부 당국이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법정에도 안 나오고 변호사 접견도 거부하고 이런 표현 수감됐는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웃긴 일인데 수감 중 칩거에 들어갔죠. 수감 중 칩거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쭉 거부하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저는 이 대표일 거라고 봐요. 예. 네, 이 대표의 주장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재판부가 일시적 석방 또는 보석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거부하다가 이 호세인 의원 이 사람을 만나서 언론 이 사람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변호를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퍼포먼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번에 다만 그 변호사는 이제 영국에 있는 사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예, 이건 인권기관이 아니고 사설 업체입니다. 돈 받고 하는.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건. 다음 순위요.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세 차례인데요. 그것보다 좀 더 빠른 2014년 9월 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림까지 그리면서 안과 구조도를 이야기했고요. 명함을 받아서 번호도 저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삼성의 주장은 처음 만난 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네, 2014년 예, 9월 15일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정도 만났을 뿐인데 이때 만나서 무슨 정유라 관련해 가지고 승마 지원 약속을 하느냐 이게 변론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예. 근데 그 이전에 3일 전에 불과 미리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삼성의 변호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미팅 때는 그런 얘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 아주 짧게 만났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원 시점이 중요한 건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 예.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이전에 미리 만나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승마 지원을 1차 만남 때 할 수 있었던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삼성의 방어 논리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언제 만나 한 번 더 만났다. 뭐 네 번 만났든 다섯 번 만났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짧게 만나서 승마 지원을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를 뒤엎는 거죠. 삼성의 중요한 방어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삼성식 변호인단이 명함을 줬다고 하는데 명함에 핸드폰 전화가 없다. 일반적으로 없는 명함을 쓰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 실세를 청와대를 만나러 가서 안가에 갔잖아요. 거기 전화번호 썼겠죠 미리. 혹은 전화번호가 있는 명함이 따로 있거나 이건 방어 논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안비서관이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해서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예. 근데 삼성은 이로 인해서 잃을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때 그렇게 짧게 만났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단 말인가. 삼성의 방어 논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한 번 더 만났다를 계속 보도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거예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혐의는 거의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JTBC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다 미는 방향으로. 실제 판결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략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의 전략은, 사법부의 전략이나 혹은 검찰의 전략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혹은 그쪽 사이드. 아, 요건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하간 전반적으로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요거는 내일든 모레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해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의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를 수사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독일 헤센주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최순실 씨의 자국 내 탈세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요. 법무부가 이번 달 초에 독일 연방 법무부를 직접 찾았다라고 합니다. 최 씨의 은닉 재산 추적과 국내 환수를 위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뿐만 아니라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윤 씨 있는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안원구 전 청장님이 아주 좋아할 뉴스네요. 예. 진작 했었어야 될 얘기고. 요건 또 안원구 전 청장 시간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무부가 독일 검찰에 가서 빨리 해달라고 했다. 예, 이겁니다. 자. 다음 순요. 저희가 미니가 하나 있어서 오늘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뉴스타파 보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제목인데요. 한화 김승현 회장은 지난 2012년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연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최종심 선고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고 구치소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구속 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제가 한번 따로 다뤄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한번 뉴스를 브리핑해 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재밌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구치소장이 건의를 했어요. 무려. 구속 집행정지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수감자가 하는 건데 여기는 수감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구치소장께서 직접 건의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고 해가지고 풀어준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재판에 나타난 겁니다. 네.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으로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멀쩡히 잘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 사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당시에 뭐야 이렇게 풀려났지 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고 저희가 미니로는 이 혼밥 관련해가지고 혼밥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니로 연결해서 다룰 생각인데 어젠가요? 종편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혼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채널A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오바마 얘기가 또 나오니까 오바마 혼밥하고 다른 것은 오바마는 혼밥이 아닌 것은 오바마 서민식당에 가서 서민들과 막 소통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오바마
그 사진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당시에. 그때 오바마는 브루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셰프하고 같이 가서 둘이 앉아있는 연출이거든요. 그 사진 보면은 그 식당 안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마치 오바마가 없는 척하고 밥 먹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BBC 가면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이 테이블 위에 음식 배열이 너무 대칭이다. 완벽하게. 그리고 젓가락이 가지런하고 너무 연출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화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 안 통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혼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도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 문재인 홀대를 당했다 할 때 홀대 행위의 주체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 근데 정작 중국 매체들은 이런 평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쪽에서 만든 건데 그러면 왜 만들었냐. 아니 중국이 우리 대통령 홀대 이 나쁜 놈들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이 보수 매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너무 아껴가지고 중국이 홀대 나서 화가 나서 만든 게 아니고 문재인은 혼자 밥 먹을 만큼 중국이 상대해 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고 무능하다. 이걸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당연히. 악질적인데 아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보수 진영에서. 이건 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고 제가 오늘 미니로 준비한 것은 어제 한번 연결했었는데 혼밥 관련해서 따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도대체. 왜냐하면 보수 매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혼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번 연결했었는데 요 서민식당 방문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뒷이야기가 나오는지 중국 반응은 어떤지 어제 연결했을 때 아주 좋은 반응 있었는데 중국 베이징의 이재명 통신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니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요 혼밥 논란도 아니죠. 논란을 만들어낸 건데 보도가 국내에서는 아직도 끊이지 않아서 그 중국 식당 방문 이후 중국에서는 어떤 화제나 기사나 뒷이야기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 네, 소개해 주시죠. 아마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벌써 그 와서 오셔서 들으셨던 그 음식들을 조합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세트 메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예.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 배달 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 흔히들 그 핸드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들어가는데요. 배달 앱 메뉴에다가 이미 이 세트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배달 앱을 통해서 이미 그 뭐랄까요 이미 주문 체험을 해보고 세트 메뉴를 먹는 인증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올리고 이런 것이 또 다시 웨이브에 전파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적이다 맛이 있었을까 느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그 중국 일반인들은 좋아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언론들이 아 이것은 대통령이 중국 요인들을 못 만나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나 이런 보도가 중국 언론이나 중국 에서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혼밥으로 그 보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많이 여기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그거 전해지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기는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만약에 누군가 식사를 같이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보통 그런 숙소에는 아침 식사가 아주 근사하게 나옵니다. 이제 식당에서 뭐 1등 같은 것에 뭐 정찬으로 차리진 않지만 뷔페식으로 해서 얌전하게 좋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까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 놀라운 얘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굉장히 서민적이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 대통령은 혼자 그렇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건 일반인들이 여행 갔을 때 혼자 밥 먹을 때 밑에 내려와서 뷔페 먹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아, 네,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누가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렇게 몇 명이 드셔야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서 해결을 했겠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아침 식사를 드시진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어찌됐든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건 중국의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와서 드실 때 케첩을 찍어 먹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뉴스의 제목으로 떴습니다. 케첩이요? 이게 아침에요. 그 여우티아오라는 것이 좀 튀김빵이거든요. 그냥 꽈배기라기보다는 기름에 튀겨낸 빵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의 먹기에는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한국식 방법으로 여우티아오를 먹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 못 먹은 샤오롱빵, 즉 그 만두를 한 두 개 정도, 두 접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찜통째로 중국 사람들 놓고 먹는데 그 찜통에 먹고 남은 것은 포장을 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 목소리 못 들으셨죠? 예. 네, 못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버튼을 눌러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PD하고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버튼을 네. 거꾸로 눌렀어요, 제가. 네. 제가 궁금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밥 프레임을 포기 못하고 보수 매체들이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 중국 미디어나 중국 언론의 이 서민 식당 반응은 어떠냐 혹은 중국의 네. 이 중국인들의 국빈 방문에 대한 반응은 어떠냐 이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네, 네, 네. 제가 아까 어제 말씀하면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었다. 이례적이었다. 거기서 왜 먹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은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뭐 이것이 굉장히 저희도 좋은 식당 가면은 이렇게 재밌는 사진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진 찍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정? 재밌는 표정? 이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많은 혼밥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건 이 식사를 여기서 하셨다라는 거를 중국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에피소드의 하나이지.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있어서 마치 한국 언론에서는 제가 봤더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맞습니다. 것처럼 어디에 갔었고 뭘 했었고 이거는 하나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 혼밥 대비해서 훨씬 덜 나오는 것 대비해서 중국 언론에서는 그냥 이런 일도 있었다. 재밌다. 당연하죠. 예. 그 정도 에피소드인데. 뭐 이런 정도의 예,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포커싱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어떻게 대비해서 말씀드려야 될지가 좀 어렵네요. 예,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 사진 한 장 보도될 네. 일인데 네. 예상을 못하셨겠지만 국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상징 또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네. 예, 뭐 사드 얘기 없어요. 다 이 혼밥 얘기지. 예, 사드가 어떻게 네, 해결됐고 경제 문제가 네. 어떻게 풀렸고 리커창이 더 이상 경제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이런 보도는 없고 혼밥 네. 혼자 밥 먹었다고 보도만 계속 있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도대체 네. 혼밥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좀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 식품을 먹는다든지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덜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전해졌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왕홍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이제 어떤 모델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왕홍을 섭외해서 우리 식품을 뭐 우리의 그 어떤 뭐 고추장을 뭐 우리의 라면을 홍보해달라라는 것을 부탁하면 왕홍들이 다 거절을 하고 난 그런 감히 못한다. 얼마나 언론에 비난을 받으려고 내가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절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정말 아주 친하게 오래 했던 그 왕홍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 젊은이들이 올리는 건데, 아직도 한국 식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감정 섞인 그런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세트 메뉴가 올라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시 언론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게 특이한 사항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격세의 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이제 못 느끼고 계실 수 있고, 어찌하면은 아마 혹시라도 그 어떤 그, 네, 뭐 혼자 드신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뜨겁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것 등이라든지 경제 교류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안보적이나 뭐 외교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나 기꺼이 미국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막연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직 전화 안 끊어졌죠? 네.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네, 네, 그래서 이 방중으로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많이, 아니, 이렇게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의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그런 서운함이 있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드라는 것은 갑자기 자신들의 어떤 뭔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났던, 갑작스런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토록 한국 드라마와 노래에 열광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중국에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존재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놓고서 중국 언론들이 방향성이 어떻게 중점이 되냐면 문 대통령이 중국에게 친밀감 있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국과 잘 지낼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오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런 메뉴가 나타났다는 자체가 매우 이채롭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미니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